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고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므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름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비, 제주산간은 눈 또는 비가 오겠고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은 새벽부터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밤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산간 제주도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다가 아침에 개겠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다가 낮에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으나 모레부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바람이 강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접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